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은 증산 상제님의 천지대업을 인사로 집행하신 증산도의 뿌리이시다. 1922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나 부친의 영향으로 증산 상제님을 신앙하면서 자라셨다. 12세 때 수련 3일 만에 호련이 대광명이 열리는 큰 체험을 하시고 24세 되시던 1945년 8.15 광복과 더불어 증산 상제님의 무국 태도를 천하에 선포하셨다. 25세 되시던 해 동서고금의 모든 진리 결론을 그림 한 장에 담아주셨으니 바로 우주 1년 도표이다. 그리고 상제님의 천명을 받들어 다가오는 가을 대개벽기 유일하게 사는 법방인 의통을 전수해 주시어 인류에게 후천으로 넘어가는 생명의 다리를 놓아주셨다. 증산 상제님의 진리를 바탕으로 대우주를 한 집안의 평화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일평생을 헌신하신 안운산 태상종도사님은 상제님 도업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성수 91세를 일기로 신시계천 5909년 서기 2012년 음력 2월 3일 등천하셨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자연 조화정부 자연질서가 순환무궁에서 둥글어가는 그 틀을 한번 다시 교육을 시킬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은 만유의 생명이라 하는 것은 대자연 질서 속에서 생성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주 질서라 하는 것은 만유의 생명의 틀이 되기 때문에 다 그 안에 들어 있어. 그것을 알므로써 세상 만사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자연 천체권 내에서 표출이 되는 천태만상의 현상이라 하는 것은 대우주 자연 섭리에 의해서 모든 그 천태만상의 현상이 표출이 된다 이 말이여. 천지의 목적이라 하는 것은 묶어서 얘기하면은 춘생추살, 봄에는 물겨내고 여름철에는 길러서 가을철에는 매듭을 짓는 결실을 하는 알케이를 맺는 통일을 하는 그것을 위해서 춘생추살, 봄에는 물겨내고 가을철에는 열매기를 맺고 그걸 위해서 있는겨. 춘생추살을 하기 위해서 우주의 질서 그 틀이 있어. 생장염장이라는 봄에는 물겨내고 여름철에는 기르고 가을철에는 통일을 하고 매듭을 짓고 결실을 하고 알케이를 맺어. 유형도 무형도
문화로 얘기하면 유형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기계 문명, 물질 문명, 무형이라면은 정신 문명, 이런 유형 무형의 문화도 통일된 문화권 총체적인 결실 문화. 이것으로 해서 천지가 형성되어 있는 게요. 다시 묶어서 상인님 말씀으로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다. 천지가 성공하는 때다 이 말이요. 서신이 사명에서 만유를 지배하여 문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나니 이른바 개벽이라. 그 개벽은 천지에서 사람 농사를 지어가지고서 사람, 인간 개벽을 하는 뒤 시종자를 추리는 그런 사람 알갱이를 추리는 그런 개벽도 있을 테지만은 인류의 역사 문화, 이번에는 대자연 섭리가 하추 효력, 여름과 가을이 바꾸는 때요. 생장, 염장, 봄에는 물견을 내고, 여름철에는 기르고, 가을철에는 결실을 하고, 겨울에 가서는 폐장을 하고, 다시 또 새봄이 오면은 새싹을 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은 전용말년, 후용말년 해가지고서 하추 효력기 여름과 가을이 바꾸는 때요. 천지에서 인종 씨를 뿌려가지고서 사람이 여름철에 만지편야 해가지고서 발디릴 틈도 없이 풀뿌리가 무성한 것과 같이 지금은 이 지구상에 사람, 살, 땅이 모자라는 세상이야. 그렇게 인종이 번식이 돼가지고서 때를 같이 해가지고서 사람, 시종자를 죽이는 때를 맞이했다 이 말이야. 때는 바야흐로 가을철 인간 추수기를 맞이했다 이 말이야. 아까 상인님 말씀이 천지 성공 시대다. 천지의 목적이라는 것은 사람 농사를 짓는 뒤 1년에 봄철에 씨를 뿌려서 여름철에 키워가지고서 가을철에 결실을 시킨다. 그것과 똑같이 사람 농사를 짓는 뒤 사람, 혈통 좋은 놈, 바르게 산 사람들, 그 조상에서 3천년, 4천년, 5천년 전 그 조상이 자자손손 계계승승해서 세상 속에서 바르게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인류로 해서 세상으로 해서 그렇게 바르게 산 사람, 그 사람들 그 혈통만 이번에 추려져. 또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창조의 경쟁을 하는 것이 돼서 인류 역사라 하는 것은 창조의 경쟁을 해서 전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내려왔어. 그리고 천지또 이법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봄, 여름 세상은 상극이 사배한 세상이야. 1년도 그렇게 되어져 있어. 지구연도, 우주연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상극이 사배해서 그렇게 해서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신과 역신이 하늘 땅 사이에 가득하다 이 말이야. 상녀님이 그걸 매듭을 이어가지고서 다시 얘기해서 해원을 시켜가지고서 원신과 역신을 해원을 시키지 않으면은 조헌 세상을 만들 아무런 방법이 없어. 그래서 신명정부를 조직을 해가지고서 거기에서 다시 얘기해서 신명세계를 조직을 했다 이 말이야. 거기에서 앞세상 둥으로 갈 프로그램 시간표 이정표를 짜섰다 이 말이야. 이른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그게 조화정부여, 신명정부. 거기에서 시간표 이정표를 짠 그대로 이 세상은 눈금도 틀림이 없이 그대로면 이 세상은 질서정연하게 그렇게만 둥그러가. 이 세상에 크고 적은 일이 표출되는 것은 상제님이 신명정부에서 그 조화정부에서 천지공사에서 세상 둥그러갈 프로그램을 짜는 그대로만 둥그러가. 조금도 틀림이 없어. 그래서 우리 상제님이 천지공사를 본 그 프로그램, 그 시간표 이정표를 알 것 같으면 앞세상 전국이 세계정세가 어떻게 둥그러간다는 것을 손금보듯 그렇게 알 수가 있어. 글자 아는 사람 글자로 표시한 것하고 똑같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 봄, 여름 세상이라 하는 것은 상극이 사배했어. 그게 무슨 소리냐 할 것 같으면은 봄, 여름은 공기로 말해도 더워 양세상이야. 가을, 여름 음세상이야. 양세상이 돼서 남존엽이 남자는 강하고 사람 생겨먹은 것부터도 남자는 키도 크고 힘도 세고 여자기다 되면은 강하고 우직하고 그래서 삼양이 으며 양이 하나 더 많고 음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상극이 사배해서 말이야. 음은 양의 부속품밖에 안 됐다 이 말이야. 사람도 그렇잖아. 그런데 가을 열이라 하는 것은 음지상이야. 음기가 많아서 음산하고 춥고 양기운은 음기운한테 치여가지고서 말이야. 삼음이 양이야. 뒤집어져 버려. 그런 세상이 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만 되죠. 세상은 남자가 지배하는데 싸움도 나가서 남자가 하는데 모든 것은 남자가 하는데 여자가 우위가 돼요. 여자 밑에서 사나이들이 말이야 두 손 싹싹 빌고 잘못했다고. 여자들은
키도 커지고 진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는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해서 여존 남비는 안 되고 남녀 동권 시대가 돼요. 아녀자의 말을 듣지 않고서는 남자의 권리를 행사를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정도까지 그래서 선천에는 지나간 세상에는 상극이 사배한 세상이고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상생의 세상 선천에는 상극이요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상생이요 상생 상극을 해원을 시켜서 상생의 세상이 열려져 다시 얘기해서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 인류문화라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발전한 것이 정치, 종교, 경제, 사회 모든 각색 부분이 다 하나하나 떨어져 있어 원알킹이 진리라 하는 것은 하나인 문화권, 정치, 종교,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각색 부문이 하나인 문화권에서 전부 표출되는 이른바 통일문화, 알킹이문화, 결실문화 가을이 되면은 사람도 진짜 혈통 좋은 놈은 알케이를 맺어서 고 시종자 개벽철에 그 혈통만 살아남고 인류문화도 유형문화, 무형문화, 물질문화, 정신문화가 하나인 문화권에서 총체적으로 말이지 그런 총체적인 통일문화권이 형성돼가지고서 하나인 진리권 속에서 정치문화, 경제, 사회 모든 것이 하나인 문화권에서 나온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세상은 어떻게 돼가지고 서 있냐 하면은 이번 개벽을 할 때에 틀이 한번 짜지면은 후천 오만년 세상 그 틀 그 짜진 대로 그냥 가. 참 너무 심하다고나 할까? 어째 그러냐? 천지이법이라는 것이 가을의 열매 결실할 때에 한번 결실을 묻을 것 같으면은 결실은 두고두고 하는 게 아니야. 10월달이도 오고 동지달이도 오고 서달이도 오고 알아듣기 쉽게 가을의 득신철에 결실을 못하는 것은 영원히 못해요. 30% 여문은 놈, 50% 여문은 놈, 70% 여문은 놈. 빈 쭉쟁이 만드는 놈. 빈 쭉쟁이 그 집 지어놓은 걸 학술용으로 얘기하면 태세라고 그래요. 클태자하고 콩태, 콩태자하고 해세자하고 빈 집만 지어놓는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콩하면 콩깍지 말이야. 콩깍지만 생겨놓고서 그 알킹이 없는 놈 있어. 그걸 태세라고 그래요. 쌀알킹이 겉껍데기 말이야. 그걸 왕겨라고 그래요. 왕겨. 그걸 태세라고 그래요. 껍데기를 태세라고 그래요. 껍데기만 생기고서 망거. 알킹이가 있어야지. 알킹이 없는 껍데기 무슨 소용이 있나? 또 결실을 하는 것을 제 생각대로도 되는 것도 아니야. 천지에서 생물이라고 할 것 같으면 다 결실을 시켜줘. 불멍이 동으로
지가 결실하고 싶지도 않아도 그냥 시켜줘. 그게 바로 천지의 참 조화정부 대자연섭리가 그렇게 되어 있어. 대자연의 이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이법, 대자연의 이법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도 틀림없이 꼭 다 말이야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고로 그런 그 균등한 기회도 주고 균등하게 하나도 흘림없이 빠짐이 없이 그렇게 그게 바로 지공무사한 천리라 하는 것은 지공무사한이야. 지극히 공변되고 절대로 사가 없는 만유의 생명체를 다 제 필요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내가 저거보이도 이야기했지만은 조그만 풀도 말이야 저 반울 받으면 더 적은 풀도 고개 가을철 되면 지가 의도를 안 해도 그것도 씨가 있어. 그것도 씨가 있어서 천년 만년 지금까지 그 종족을 보존해서 명년에 또 그 씨가 거기 떨어져서 또 그 모양 고종자가 바로 그렇게 생겨서 명년에도 다시 또 그게 알킹이를 여물어가지고 내 명년에 또 그것이 생겨나. 그게 대자연의 바로 질서요, 이법이요. 천지의 이법이라는 것은 그걸 위해서 그렇게 생장염장이라는 그 틀을 바탕으로 해서 봄에 물려나고 여름철에 기르고 가을철에는 매듭을 짓고 겨울에는 폐장을 하고 새봄이 오면 다시 또 새싹이 나고 생장염장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주의부시해서 천년도 말년도 십말년도 그렇게 둥글어가는 게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됐더니 나는 안 죽는다. 천지가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그런 망량된 사람도 있어. 그러나 사람은 이 대우주 전체권 자연질서 자연이법이 둥글어가는 데에 의해서 그저 더불어 그 이치 속에서 왔다 가는 겨. 내가 늘 이야기했지만은 승평시대 편안한 세상 봄, 여름이 둥글어갈 때 같으면은 신앙생활을 안 해도 괜찮아. 오히려 편해요. 속박당하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살아. 허나 이 하추 여름과 가을이 바꾸는 금화교력 화운에서 금운으로 넘어가는 여름과 가을이 바꾸는 무엇으로서도 피할 수 없고 천지 대도가 그렇게 둥글어가는 말이야. 이번에는 왜 여름과 가을이 바꿔지느냐? 어째서 금화교력, 하추교력을 할 때는 개벽이 일어나느냐? 이걸 찾아야 돼요. 이걸. 그런데 이걸 알고서 들어오는 사람은 또 없어. 인간 세상에는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니요. 그러니까 상례님 말씀이 나를 만나려 할 것 같으면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전생과 이 세상을 사는 현생과 앞으로 오는 내세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된다.
나를 만나려면은 조상부터 무해라. 조상. 조상의 음덕으로서 나를 만나게 된다. 또다시 얘기해서 적덕가의 자손이 들어왔다 나가려 할 것 같으면은 너는 여기를 떠나면 죽느니라 하고 뒤통수를 쳐서 집어넣고 적덕가의 자손이 들어오면은 너는 여기 못 있을 뿐이라 하고 앞니마를 쳐서 내쫓는다. 누가? 자기 조상이 여러 천년 내려오면서 그 조상들이 같이 산 세상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죽은 신명들이 말이야. 사회생활을 좋지 않게 한 사람들. 남을 속이고 남을 못 살게 하고 남이 그 뺏고 가진 못된 그 해악을 당한 그 신명들이 너는 네 조상 밑대주 할아버지 밑대주 할머니가 이렇게 내게 모수고해서 말이야. 네까지 님이 무슨 말이야. 개벽지장이 살아남으려고 쫓아버린다 이 말이야. 쫓아버려. 그래서 척실에 걸려서 쫓겨난다. 앞니마를 쳐서 내쫓는다. 적덕가의 자손이 들어왔다가 말이야. 나가려 할 것 같으면은 그 조헌 같이 한 세상을 산 말이여 그 신명들이 말이여 너는 여기 떠나면 죽는다 하니까 못 나간다 하고 옹호를 해서 못 나가게 감싸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여. 그러니까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사람은 인간인지라 바르게 살아. 그 상경님 진리는 불의를 뿌리 뽑고 정의를 규명하는 진리야. 불의를 뿌리 뽑고 정의를 규명한다. 이번에는 천지도 그렇고 각계 인간도 그렇고 선천 역사를 전부 마무리를 해가지고서 후천 새 세상 새 세상을 다행히도 상예님 진리를 만나가지고서 살아서 넘어갈 것 같으면은 그 세상은 후천 오만년 참 행복을 구가해가면서 후천 오만년 자자손손 전지자손에서 그렇게 잘 살 수가 있어. 그 세상은 그저 다음은 일방적으로 안녕질서 좋기만 한 세상이야. 그런 것이라고는 전혀 있더 아니야 그 세상이나. 이번에 한 번 정해지면은 5만년 동안 한 번 정해진 그 틀 짜진 그대로만 둥그러가. 이런 소리는 그 참 얘기하면은 안 듣지만은 그건 천지 이법이 되기 때문에. 왜 그러냐? 가을에 알킹이 맺을 때 말이요. 결실할 때 한 번 결실되면 더도 덜도 없어. 어떻게? 많이 알킹이가 여물어졌다고 거기서 덜어내나? 어떻게 깎아서? 그러면 알킹이가 덜 맺어졌다고 거기다 더 보태지나? 덤도 안 되고 그걸 덜어내지도 못하고 그렇게 한 번 틀로 짜지면 그걸로서 그게 끝이여. 더 아무런 방법이 없어. 그러고 인류문화라는 것이 극치의 유형문화, 무형문화가 극치로 아주 참 종극적인 말이야. 마침종자, 극진극자, 극치의 문명을 해가지고서 태모님의 말씀과 같이 사람 수명은 상수는 1200살을 살고
중수는 900살을 살고 암만 일찍 죽는 하수도 700살을 산다. 그 줄기세포가 뭐 그런 문제 나오잖아. 어? 연구생들 말이야. 어? 연구생이라고 해서 안 됐나? 연구하는 학자라고 해야 되나? 뭐 생자 붙이면 더 좋지, 연구생. 그 연구생들이 말이야. 줄기세포. 갖다가 심은 던져놓으면 그림이 커가지고서 말이야. 차, 간도 새로 말이야. 생겨나고 말이야. 피도 새로 생겨나고 말이야. 아, 이빨도 새로 생겨. 백발이 화는 크고 낙지가 무상이라. 아, 흰 터럭이 검어지고 말이야. 터럭이 새콤해진다 말이야. 낙지가 무상이라. 빠진 이빨이 새로 난다. 뭐 그런 건 어제 오늘 하는 소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간의 수명도 무제한으로 무제한으로 그렇게 참 오래오래 살고. 신문쟁이 같은 거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뭐 다 알아버리고 하니까 그런 참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세상이 돼야. 지나간 세상에는 사람이 그렇게 부구영화를 갈구를 했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것은 전부 부구영화를 꿈꾸지 않은 사람이 없어. 앞세상은 부구영화를 꿈꾸지 않고 이번에 부구영화가 다 아주 정해져 버려. 그게 무슨 소리냐? 이번에 매듭 결실을 하는데 한꺼번에 대고서 말아. 이번에 결실하는 그게 오말년 결실을 하는 게 앞세상은 상인님 진리권 후천 오말년 세상은 말로서 그 좋은 것을 말이야 이루다 형용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좋은 세상이야. 그냥 150% 그냥 좋기만 한 세상이야. 그런 세상이 어떻게 있을 수가 없잖아. 허나 거짓말같이 그렇게 좋은 세상이야 앞세상은. 그러니까 그 세상은 지구가 전부가 다 꽃동산이 되고 응? 꽃동산 다 꽃동산이 돼버려. 그렇게 해서 참 행복을 구가하고 과연 좋구나 하고 말이야. 그런 그 행복을 구가하고 전지자손해가면서 오만년 세상을 그런 세상을 살아. 그런데 그것을 묶어서 지상선경이다. 지구상이 너무나 말이야 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꽃동산을 만들고 참 맛있는 음식 말이야 다 이겨 먹을 수 없는 말이야. 또 의복이 너무 많아서 이겨 다 입을 수 없는 그런 현실 선경. 지구상이 그렇게 다 참 아름다웠고 좋은 말이야. 지구를 다 뭐 집 짓는 대로 하면 조경이라 그럴까. 지구를 다 전부 좋게 조경을 해서 그런 지상선경 현실선경 천변 만화에 사람이 말이야 참 다 도통해가지고서 호풍환호하고 축전축지해서 말이야 그런 세상이니까 조화선경
그런 좋은 세상이야. 그 세상은 양심을 속이는 사람도 없고 양심을 속이면은 그 사람은 그 세상에서 끝이 나. 서로 다 화를 같이 아는 것을 만인이 공유를 해요. 서로 다 같이 알아버려. 그래서 양심을 속이면 되더라니. 그러니까 속이려고도 않고. 사실이 이 우주의 천지의 그 목적, 천지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어. 천지의 결론적인 목적, 생장염장이라는 틀 속에서 천지가 종국적으로는 그런 결실을 맺는다 할 것 같으면은 여기 앉았는 우리 신도들 머리가 우주원리사부터 그동안에 신앙을 하면서 많은 그 우주원리, 우주변화원리 같은 것들도 자기 스스로 다 알았고 또 지방에서 강의도 하고 또 많이 듣기도 하고 우주원리의 그 결론을 내가 지금 얘기를 했어. 그게 우주정신이야. 우주 본질적인 원리, 자연이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대우주 전체권이라 하는 것은 그걸 거듭하는 거야. 증산도 시인도라면은 천지가 여름과 가을 우주 질서 천지가 판을 달리하는 말이야. 이런 질서를 바꾸는 이건 인류 역사를 바꾸는 일이 아니야. 천지의 질서와 바꿔줘. 천지의 질서. 봄, 여름에 내사 키우는 그 질서가 종식이 되고 열매 맞아서 폐장되는 말이야. 이런 질서로 바꿔진다 이 말이야. 상극의 세상에서 상생의 세상으로 말이야. 질서가 바꿔져. 상극의 세상을 종식을 하고 상생의 새 세상, 선천의 세상은 상극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 사람은 누구도 다 천부적으로 말이야. 자유를 향유하고 한 세상을 살라고 세상을 태어났는데 자기 몸뚱이를 가지고 자기 자의대로 살아본 사람이 없어. 타의에 의해서 전쟁에 끌려나가고 타의에 의해서 망하고 타의에 의해서 잘못 살았다 이 말이야. 앞 세상은 상상의 세상이야. 반대로 살기 좋은 세상, 행복을 구가하고 안락을 구가하고 안녕질서를 구가해가면서 그렇게 무제무한 그런 세상. 사람인지라 나도 상인님을 잘 믿어서 상인님의 은총으로 죽는 세상 살아남고 내가 사는 성스러운 일 이루서 남도 살려주고
상인님 말씀과 같이 공중에 가장 큰 공은 천지에 공 쌓는 그 공이 가장 크다. 장사는 뿌리 장사가 가장 이 남는다. 후천 오말년 복을 구하는 일이야. 자기 양심에 호소해서 천지이법이라는 것은 공명정대한 게요. 남이 풀매에 밤 주워 먹으려기도 안 되고 또 자기가 쌓은 공을 누가 뺏어가지도 못하는 게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진리는 무슨 미천 가지고서 말이야. 미천이 일심이여 일심. 일심만 가지면 못되는 일이 없다. 일심. 일심의 호소를 해요. 일심. 일 안 되는 것을 하느지 말고 일심 못 가진 것을 하느라. 일심만 가지면 못되는 일이 없느니라. 내가 천하의 복록을 가졌으나 일신 가진 사람이 적어서 태워줄 곳이 적음을 한하노니 일신 가진 자만 나타날 것 같으면 하나도 빠짐없이 다 고루 태워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어. 일심. 다시 얘기해서 성경신.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성경신이요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도 성경신이다 이 말이야. 상제님을 얼마만큼 잘 믿냐 하는 뒤에 부귀영화 수명과 복록이 그 성경신 일심에 매여 있다 이 말이야. 일심은 누구도 다 그 정성 일심을 가지지 않으면 세상만사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 세상 만사라 하는 것은 전부 다 일심 기운에서 되지는 게야. 일심이 없이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나? 일심. 그래서 상례님도 심야자는 내어 전이라 마음이라 하는 것은 천지보듬도 크다. 천지인 할 것 같으면은 마음이여 일심. 일심이 천지와 동참을 하는 게 일심이야. 일심. 상제님을 잘 신앙해서 상제님은 온 전진류의 전만고의 참 하나님이요 후만고의 참 하나님이요 이 대우주 전체권 내에 오직 한 분이신 대우주 전체권을 지배하시는 그런 절대자 참 하나님 전인류의 하나님, 지나간 세상의 참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참 하나님. 참 하나님을 잘 믿어서 개벽하는 세상에 살고 더불어 남도 좀 살려주고 나 살고 넘산 그 뒤 세상에는 잘도 되는 일이다. 바로 참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렇게 해서 전지자손해서 이렇게 해서 후천 오말년 세상 행복을 구가해 가면서 잘 살라는 내가 그런 덕담이야.
잘 살고 복받고 사람으로서 가장 좋은 일, 하늘 땅 생긴 이후로 가장 비전 많은 일이야. 전만고이득 이런 크고 비전 많은 일이 없었고 후만고이득 이런 크고 비전 많은 일이 없어. 하늘 땅 생긴 이후로 하늘 땅에 맞출 때까지 근본 우주연의 가장 비전 많은 일이다 이 말이야. 그렇게 복받으라는 얘기야. 이상.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중앙도장에서 신앙하는 교무목사장 전기훈입니다. 우리는 방금 태상정도사님의 대도 말씀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꿈꾸고 지극히 소망하는 우리의 미래, 앞으로 펼쳐질 새 세상,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또 어떤 원리로 오게 되는 것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하는 것을 아주 쉬우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만유의 생명이라는 것은 대자연의 질서 속에서 생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주 질서라는 것은 만유 생명의 틀이 된다. 대우주 자연 섭리에 의해서 모든 천태만상의 현상이 표출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지 대자연의 섭리, 느리지도 못하고 줄이지도 못하고 꼭 그렇게만 되는 대자연의 섭리, 인간이 그 섭리 속에서 나왔다가 들어가는 그 진리의 틀, 이것을 알고 깨쳐야 세상 만사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걸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천지의 목적이라 하는 것은 묶어서 춘생추살이다. 이때는 천지성공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천지가 그 목적을 성취하는 때, 그게 천지성공시대죠. 봄에 물건을 내고 여름에는 길러서 가을에는 추살. 추살이라는 것은 매듭을 짓고 결실을 하고 알캥이를 맺고 통일을 하는 것이 이 천지가 변화해가는 목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천지의 목적은 사람 농사를 지어서 혈통 좋은 사람, 바르게 산 사람, 그 혈통만 이번에 추려진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목적을 말씀해 주셨죠. 자, 이것을 인간 문화로 이야기하면 유형 문화와 무형 문화가 하나가 된 총체적인 결실 문화가 된다. 이것을 위해서 천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유형 문화와 무형 문화가 하나가 된 총체적인 결실 문화. 자, 천지는 목적이 있는데 인간 시종자를 추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문화를 만드는 것. 이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천지의 궁극적인 목적의 또 하나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종국의 결실 문화, 문화의 최종판, 이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화의 주제는 어떤 것일까요? 자,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지나간 선천 세상에는 상극이 사배한 세상이고, 상극, 서로 상자, 이결극자,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상생의 세상, 선천에는 상극이요,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은 상생이요, 상생. 상극을 해원을 시켜서 상생의 세상이 열려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자, 선천 봄, 여름 동안 인류는 창조의 경쟁을 해왔습니다. 경쟁하고, 때로 투쟁하고, 전쟁하고,
또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고, 이것은 상극이라는 천지이법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고통의 문제, 깨달음의 문제,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에는 상극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문화 주제는 상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서로상자, 살릴생자. 이상적인 세상의 대명사가 이 상생이죠. 그런데 이 상생의 세상은 이 상극 세상 속에서 생겨난 원한, 원한의 불덩어리, 이걸 끄고 원한에 얽힌 실타래, 이것을 풀어야만 하는 문제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해원의 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해원의 도를 전제로 해서 상생의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사 속의 해원의 과정이라는 것은 정산도 도전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 속에서 지나간 세상과 앞으로 오는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은 학설이나 무슨 견해 이런 것이 아니라 대자연의 이법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그렇게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명의 주제, 그것이 상생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태상종도사님께서 천지변화의 목적, 결실로 선언해 주신 이 상생의 세상, 여기에 대한 몇 가지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문화도 개벽을 한다. 인간만 개벽을 하고 자연만 개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도 개벽을 한다. 자, 가을에 가야 정신문화, 도통문화, 결실문화, 알쾡이 문화가 나오는 것이다. 우리 인류 문화라는 것은 지금까지 정치, 종교, 경제, 사회 모든 각색 부문이 하나하나씩 서로 다 떨어져 있었다. 그러나 원래 알쾡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의 문화권이다. 하나. 이 모든 각색 부문이 하나의 문화권에서 전부 이렇게 표출이 되는 이른바 통일문화, 알쾡이 문화, 결실문화가 나온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우리는 물질 문화가 극치로 발달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쪽 문화죠. 반쪽. 그래서 정신문화의 극치로 뒤집어져서 정신문화와 물질문화가 하나가 된 통일문화, 이런 궁극의 문화가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결실하는 문화가 나오는데 이 때의 문제에 대해서 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천지이법이 결실은 두고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 가을 득신철에 결실을 못하는 것은 영원히 못한다. 그리고 5만 년 결실을 하는 것이다. 가을에 알쾡이 여물 때 한 번 결실되면 더도 덜도 없다. 알쾡이가 많이 여물었다고 거기서 덜어내냐? 덜 맺었다고 거기다가 보태지냐? 한 번 틀로 짜지면 그걸로서 끝이요. 더 아무런 방법이 없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결실하는 것은 가을이라는 그 때에만 이루어지는 거죠. 아무 때나 결실을 맺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열매가 여물고 나면 그 상태로 영원히 굳어져 버립니다. 이 문화의 종착지요, 결정판입니다. 이 결실기를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이 사실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셋째로 이 결실하는 매듭짓는 절대자를 만나야 열매가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죠. 자, 결실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천지가 생물이라면 다 결실을 시켜준다. 자기가 결실하고 싶지 않아도 그냥 시켜준다. 하추교역계에는 천지를 개벽하는 우주의 주제자, 절대자가 오시게 되어 있다. 천지인 삼계를 마음대로 주제할 수 있는 절대자, 불가의 미륵, 육아의 옥황상제,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만 다를 뿐 결실철에 매듭짓는 절대자, 주제자가 필연적으로 그렇게 오시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가을의 세상을 맞이하는 것은 천지 이법을 주재하시는 상제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상제님께서 설계하신 가을 대통일 문명을 맞이하는 것은 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상극에서 상생으로 질적으로 다른 새 문화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새 문화의 주인공을 만나야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새 문화의 설계자요 주인공인 참하나님, 상제님을 만나는 것이 이 결실의 가장 큰 조건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자, 넷째로, 자, 이런 결실의 진리를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나를 만나려면 삼생의 인연과 조상의 음덕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바르게 살아야 한다. 사람은 인간인지라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주 역사의 총 결론을 매듭짓는 이 문화의 일원이 되려면 한 개인이 일시적인 작심, 또 즉흥적인 개심 이런 것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나와 내 집안, 내 혈통, 오랜 시간 동안의 공력이 합해져서 마침내 새 문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나의 과거, 그리고 나의 뿌리 되시는 조상님들의 보이지 않는 공력, 그리고 진리에 입각해서 살려고 하는 그 자손의 굳건한 일심, 이 모든 것이 합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상생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후천 5만 년 극치의 문화가 나온다는 것을 오늘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극치의 문화, 종극의 문화, 인간 수명도 늘어나서 아주 오래 사는 그런 장수 문명이 나오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세상, 그 좋은 세상을 이제 지상선경이다, 현실선경이다, 어디 뭐 죽어서 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상에 살면서 현실 세계 속에서 열리는 그런 신성과 같이 좋은 세상이다 이거죠. 그리고 사람이 다 도통을 해서 누구도 양심을 속이지 않는 그런 조화선경, 조화선경. 자, 이런 극치의 문화를 상제님께서 펼쳐주셨습니다.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자, 천지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져 있어. 천지의 결론적인 목적, 우주 원리의 결론이다. 그게 우주 정신이요. 우주 본질적인 원리, 자연 이법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 상생의 문명이 태동하는 것은 대자연의 필연적인 귀결인 것입니다. 자, 천지의 질서가 바뀐다. 자, 후반부에 말씀해 주신 이 한 말씀. 천지의 질서가 바뀐다. 봄, 여름에 내서 키우는 그 질서가 종식이 되고 열매 맺어서 폐장되는 질서로 바뀐다. 상극의 세상에서 상생의 세상으로 질서가 바뀐다. 자, 천지의 질서가 바뀐다는 이 한 말씀. 인간의 어떤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천지 대자연의 이법에 대한 대각성. 이것이 있을 때 이 극치의 문화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다. 이것을 태상종도사님께서는 전 인류에게 크게 깨우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상종도사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해주시죠. 자, 이것은 후천 5만 년 복을 구하는 일이다. 천지 이법이라는 것은 공명정대한 것이다. 공중에 가장 큰 공은 천지에 공 쌓는 그 공이 가장 크다. 그리고 미천은 일심이다. 일심만 가지면 못 되는 일이 없다. 일 안 되는 것을 하나지 말고 일심 못 가진 것을 하나라. 일심만 가지면 못 되는 일이 없느니라. 일심은 다시 얘기해서 성경신이다. 이런 우리 인간의 길에 대해서도 당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상제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시다. 전망고의 하나님이시오 후망고의 참 하나님이시다.
이 대우주 천체권 내에 오직 한 분이시고 이 대우주 천체권을 지배하시는 그런 절대자 참 하나님. 지나간 세상의 참 하나님, 앞으로 다가오는 세상의 참 하나님. 이 참 하나님을 잘 믿어서 개벽하는 세상에 나도 살고 더불어 남도 좀 살려주고 나 살고 남산 뒤에는 나 살고 남산 그 뒤 세상에는 잘도 되는 일이다. 이것은 하늘 땅 생긴 이후로 가장 비전 많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천지를 대신해서 그런 절대자가 되라. 자, 이런 축복의 말씀으로 매듭을 지어주셨습니다. 천지대자연의 입법을 대변해 주신 태상종도사님의 금쪽같은 이 말씀을 새기고 또 새겨들어서 천지대복을 받으시고 천지성공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